안녕하십니까. 방꽃철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개화가 된 것이고요. 요것은 꽃봉오리입니다. 이제 막 개화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향이 진합니다. 이 방꽃 향은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아도 방꽃이 개화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이 방꽃 향을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여름이면 하루 종일 물가에서 뛰어놀고 고기잡이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방꽃 향은 여름이 왔음을 알려주는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꽃 향은 저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향입니다. 네, 실제로 이 방꽃 향은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방꽃은 묘하면서도 약간 비릿한 향이 남성을 상징하는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인지는 몰라도 조선시대 때에는 방꽃이 필 때면 아녀자들은 바깥 출입을 삼가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방꽃에도 안꽃과 숫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작은 밤송이가 달린 요 꽃이 요게 안꽃입니다. 그리고 밤송이가 달리지 않은 이것이 숫꽃입니다. 수정이 되고 나면 이 숫꽃은 떨어지고요. 이 안꽃은 크게 밤송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은 약재로서 방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인데요. 약재로는 이 숫꽃을 이용합니다. 네, 알밤도 약재로 쓰는데요. 알밤은 율자라 하고요. 이 방꽃은 율화라고 합니다. 쓰고 떫은 맛이 있으며 약간 따뜻한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이 방꽃의 정액 냄새 주성분은 스퍼미딘이라는 천연 화합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심혈관에 작용해서 심장 비대를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는 작용, 면역력 증진,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게 조절하는 작용이 밝혀졌고요.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가 된바 있습니다. 이 방꽃의 건강 증진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방꽃에는 철분과 칼슘 성분이 풍부합니다. 빈혈의 예방과 치료의 효과가 있고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위궤양 등 위장병에 효능이 있고요. 기관지 천식에 좋으며 가래를 삭혀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입덧을 완화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나 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항균 작용이 있어서 감기 등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양의 작용이 있어서 양기를 북돋아주고 정력을 강화하는 효능,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강근골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방꽃의 향기 성분이 불안감이나 우울증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에 좋고요. 비장 건강에도 좋고 소화기, 호기 질환에도 효능이 있어서 기침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이 뛰어나고 만성 구토 증세, 허리 다리의 연약증, 골절통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방꽃은 무좀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꽃을 진하게 달여서 발을 2, 30분 정도 담그는 방법으로 5일 정도 반복하면 무좀이 치료됩니다. 사용한 물은 재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또한 이 방꽃의 꿀은 색이 진하고 쓴맛이 강한데요. 옛날부터 약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좋은 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꿀은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고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임산부에도 좋고, 위 건강과 간 건강에도 좋고, 기관지 건강과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꽃은 좋은 약재로서 효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방꽃을 먹는 방법인데요. 이 방꽃은 방꽃 차와 발효액, 그리고 술을 담가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방꽃차는 이 방꽃을 물에 살짝 씻어서 물기를 뺍니다. 그리고 잘게 잘라서 약한 불로 팬에 덮어서 씁니다.
가루는 떨어져 나가도 괜찮습니다. 잘 덮어서 보관하면서 이용합니다. 방꽃 발효액은 이 방꽃의 수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설탕을 1대1로 섞은 다음 이 방꽃을 넣고요. 잘 버무려서 3 내지 6개월 숙성 뒤 건더기는 걸러내고 1년 정도 더 숙성해서 음용합니다. 방꽃술은 방꽃과 술을 1대1로 섞어서 3개월 숙성 뒤 건더기는 걸러내고 6개월 더 숙성 뒤에 음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이 방꽃을 보면은 이 안꽃에 비해서 이 숙꽃이 훨씬 많습니다. 몇 개씩 따는 것은 이 밤송이가 결실이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꽃을 딴다든가 많이 따게 되면은 밤이 결실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있는 밤나무는 방꽃을 따면 안 됩니다. 떨어진 방꽃을 이용해도 됩니다. 가급적 싱싱한 것으로 주워서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방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